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곧 한글날이 다가오는데요. 올해는 573돌의 한글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날이 되면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가진 자동차가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말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중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글자이면서 동시에 창제자와 창제연도가 명확하게 밝혀진 정말로 몇 안 되는 인류의 문자라고 합니다. 창제 이유도 자주, 애민, 실용에 있다는 점에서요. 인류가 만든 문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창제 원리와 독자성과 과학성에 있어서도 뛰어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요. 유네스코의 공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로 평가받고 있는 이런 한글, 그리고 한글과 함께 한글 이름을 가진 자동차는 왜 도로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탑10의 자동차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한글 이름의 자동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11위부터 20위까지 찾아보더라도요. 역시 한글 이름의 자동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중심 라인업 역할을 하고 있는 세단과 SUV 판매량 순위에서도요. 더 이상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찾아볼 수 없죠. 그렇다면요. 처음부터 한글 이름의 자동차가 없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차량은 대우자동차 맵시나입니다. 맵시나라는 이름은요. 보기에 좋게 곱게 다듬은 모양새에서 유래가 되었죠. 1982년 제미니의 페이스리프트로 출시된 맵시나는요. 단종된 대우자동차죠. 이때 이름은 세안자동차였습니다. 이 세안자동차에서 제조한 차량이죠. 맵시는 우리말로 보기에 좋게 곱게 다듬은 모양새에서 따온 아름다운 한글 이름입니다. 맵시에 장착된 1.5L XQ 엔진이죠. 85마력을 제공했는데요. 지금과 비교해본다면 정말 너무나 초라한 스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 정도 엔진의 출력은 충분한 힘이라고 생각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100마력이 넘치는 자동차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죠.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스텔라와 같은 차량은요. 소나타 차체, 정말 큰 차체를 가졌는데 작은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에어컨을 키다가요. 힘이 부족하면 언덕 등을 만나게 되면 기사가 이 에어컨을 끄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냥 빈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까지 출시가 되었던 맵시나는요. 총 4만 대를 판매했는데요. 당시 인기가 높았던 포니트에 밀려서요. 판매량이 많지 않았던 순수 우리말을 가진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요. 대우자동차 누비나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던 차량이죠. 1997년도에 출시가 돼서 2002년도에 단종된 누비나는요. 에스페로의 후속 모델이었습니다. 에스페로의 디자인은요. 지금 출시가 되더라도 신선할 정도의 디자인인데요. 1990년대에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멋진 차량을 찾는다면 바로 에스페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말 누비다에서 따온 이름으로요. 전 세계를 누벼라, 안심하고 다녀라, 안심하고 누비십시오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누비나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때 동글동글한 디자인에 대우차 시절에 큰 인기를 누렸던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쌍용 자동차 무쏘입니다. 무쏘는 코뿔소의 순 우리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1993년도 8월에 쌍용차에서 출시했던 무쏘는요. 코뿔소를 뜻하는 순 우리말의 무소, 즉 경마 표현이었죠. 당시에 벤츠의 명성은 지금보다도 훨씬 어마무시했는데요. 벤츠 엔진이 무쏘에 탑재가 되면서 정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 무쏘를 바라보던 연목구름의 시각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었고요. 국내에서 정말 럭셔리한 SUV로 기억합니다. 프레임 바디의 전통성을 이어오고 있는 쌍용차의 아이덴티티인 코뿔소처럼 튼튼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그런 의미를 가진 자동차가 무쏘였습니다. 지금까지 맵시나,
그리고 누비라, 무쏘 세 대의 한글 이름의 자동차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왜 한글 이름의 자동차는 지금에서는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시대에 마케팅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한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와 달리 한글은요, 아직까지 글로벌, 공용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에서 마케팅을 펼치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영어 이름을 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안으로요, 내수용에는 뭐 한글 이름을 사용하고 수출용에는 영문을 표기하는 이런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요. 마케팅 관점이나 브랜드의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마케팅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제조사 입장에선 큰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글날이 다가오면서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붙였던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한글이 글로벌 공용화가 되어서요.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가진 자동차를 전 세계에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